필리버스터. 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야당, 여당 서로 니 탓, 남 탓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하고 여당이요. 네. 정치공학적인 수싸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본인들한테 좀 데미지가 더 가고 상대한테 책임을 좀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목적은 공수처, 그 다음에 선거법 이거거든요. 사실 민생이법, 제일 표적 민식이법이라든지 데이퍼 3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플리버스의 목적은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걸어놓은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일단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플리버스 대상은 아니었다 이거거든요. 플리버스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 본회의 열어가지고 그거 먼저 처리하고 우리 이거 플리버스 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본회의를 지금 열게 그 여는 것보다 아예 본회의부터 무산시켜가지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씌우는 게 여당한테 조금 정치공학적이 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지금 여당하고 야당이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가지고 이런 저 무리수를 두는 거죠. 왜냐면 나경원 의원에도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진짜 민식이법 처리하고 싶으면 그거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본회의 열기도 전에 이미 필리버스터 신청하면서 아 민식이법은 사실 저희가 필리버스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은 말장난이거든요. 네.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본회의 열어가지고 민식이법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필리버스터 하든 말든 하면 되는데 애초에 봉쇄를 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하고 야당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들 그리고 모든 비난을 상대에게 씌우기 위한 어떤 정치공학적인 계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이법 처리만 지연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넘어서 임시국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인데요. 평론가님께 네. 여쭤볼게요. 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 저는 그 굉장히 큰 전략적인 실패, 실수. 실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싸울 게 있고 안 싸울 게 있죠, 이거 지금. 예,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명분을 여당에게 밀어붙일 명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한 안건당 한 회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법 조정 이렇게 하면은 세 회기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하나 종료될 때까지 필리버스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끝나면 다음 회기에 이거는 자동 상정돼가지고 표결 들어가니까 처리.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이러면은 세 개 회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달 내에 회기를 세 번 연다. 이거 얼마나 굉장히 모양이 얼마나 나쁜 모양입니까? 네. 이거 진짜 여당이 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했으면 이런 식으로 200개의 안건, 199개 안건을, 199개죠, 정확하게. 안건을 플리버스터 안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엄청난 전략 미스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아, 여당이 어떻게 이걸 12월 동안 세 번 회기를 열어가지고 이걸 하겠어요, 부담스럽게.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전례이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전례를 남기는 것도 문희상 의장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이렇게 한 거는 좀 그 저는 전략적 미스다, 내지는 무능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일단은 말실수는 했잖아요. 민식이법을 그 선거법을 상정 안 하면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뭐 그게 진심은 전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말실수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경원 대표가 이걸 바로잡는 방법은 아 그거는 내가 좀 약간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진심이 좀 실수를 한 표현이 있었다. 내가 진짜로 의도한 건 이런 거였다라고 바로잡는 걸 하고서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법안들은 전략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싸울 건 싸우고 싸우더라도 뭐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싸우지 않아야 될 거는 좀 두 분이 두 여야가 좀 이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네. 국회에 좀 오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야 모두가 다른 거는 다 불쏘시개 내지는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한 뗄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회는요, 저는 다음 선거에서 정말 그 탄핵에 가깝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평론가님 개인 의견으로. 네, 저 이렇게 또 그러면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이제 카드 꺼낸 만큼 본회의 또 언제 열릴 것 같으시고 또 보니까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하고 뭐 이제
4 플러스 1 공조로 이걸 뚫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내용인 겁니까? 지금 좀 전에 그 김앵커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대로 그 정략적 차원보다는 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굉장히 그 신의 한 수를 뒀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이대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 선거법도 통과가 안 되고 공수처법도 통과가 안 됩니다. 검경수사권도 통과가 안 되고요. 그러면서 민생 법안들도 같이 통과가 안 되겠죠. 이거를 여러 가지 그 어떻게 상정을 하는 순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그 여야 3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깨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야 될 선거법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통과시키고 공수처법도 전혀 어떤 문제점을 보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게 되겠죠. 양쪽 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협을 해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건데 사실 그동안의 그 물밑 협상을 통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제 선거법이거든요. 선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역구를 250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50으로 하되 그 50명의 비례대표의 그 연동률을 어떻게 하느냐. 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은 100%로 하자. 한국당은 안 된다. 그 30석 이상은 연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협의가 이루어진 그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도 그다음에 민주당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겠다 이런 자세 버리고 지금 기왕에 250, 50 그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면은 250, 50 기준으로 하고 그 50에 대한 연동률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국민한테 내놓고 투표로서 심판을 받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변호사님께 네. 여쭤볼게요. 정말 여당이 4 플러스 1 이 전략을 만약에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막을 방법이 이제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네. 사실은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니까. 무기명 투표, 죄송합니다. 기명 투표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지역구 없어지는 분들이 사실 이거 반대할 수도 있어도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공천 앞두고 대놓고 반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막는 방법으로 나오는 게 의원총 사퇴. 뭐 이제 기술적으로 네. 이거는 이제 국회법 보면은 기명 투표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네. 기명 투표를 바꾸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반란 안 일어나면 하나 안 하거든요.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의원직 총상태 있었고 필리버스터가 있어요. 근데 이 의원직 총상태 같은 게 너무 이제 극단적인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리버스터 쓴 건데 필리버스터 쓸 때 쓰더라도 그거만 핀셋처럼 딱 모아서 썼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만 다 들어가면서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식이법 신청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 대중들이 봤을 때 여론을 봤을 때 이 복잡한 필리버스터 이 계산을 보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인지 뭔지 저거 하느라고 민식이법도 초과 안 됐다며 민식이 엄마 울고 계시네 이거 화면에다 보도됐잖아요. 네. 이게 더 큰 거예요. 감성에 다가올 때는 그래서 아마 저는 저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전략적 미스는 있었다는 거 보는 거고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협의해서 푸는 거 말고 이제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대로 그대로 가면 공수처법을 비롯한 선거법은 통과를 안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어요. 다만 그건 막았는데 그러면 이 어쨌든 저 민생 법안을 다 통과시키지 못하게 했다는 그 오명은 그건 어떻게 벗을 것이냐. 그거 대책 없죠. 네. 여야 대립으로 올스톱된 이 국회 대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도훈 위원, 김상일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